무슨 흉내 내는 거야? 네 거 아니야. 뭐라고? 어머니. 너 온 거 보시고 머리 좀 만든다고. 아이고 철진이 왔구나. 이게 얼마 만이니? 어쩜 아주 딱 벌어진 게 그동안 꽤 쓸만한 남자 되었구나. 안녕하십니까 어머니. 너는 어쩌면 휴가 다녀가고 그러는 것 같더구만. 집에도 한 번 안 오고. 정원이가 못 오겠어요. 네가 그랬니? 식구들이 쓸데없는 오해하는 거 싫거든. 아이고 아이고. 예. 어 앉아라 앉아. 네. 저 이거 어머니께. 나한테? 네. 아유 그래 고맙다. 아유 이게 얼마 만이니 미청년한테 장미 한 송이 받아본 게. 그렇게 줘 엄마? 얘 네 아빠도 이제 나한테 실증 났는지 생일날 말고는 꽃 사갖고 들어오는 건 모르잖니. 정은아 우리 뭐 좀 준비해줘야지. 내 친구인데 내가 뭐 해야 해? 우리 커피 마실까? 네. 예 점심 먹고 천천히 놀다 가라. 영화 구경 가야 해 우리. 30분밖에 시간 없어. 어 그래? 얘 군대 생활 무사히 마치고 돌아와서 정말 기쁘다. 엄마 걔 전쟁터 갔다 온 거 아니야. 왜 그러니? 엄마 왜 그래 너무 지나치게? 내가 뭐가 지나쳐? 오해한단 말이야 제가. 얘 철진아 제가 그러는 거 전부 다 걔는 제스처란다. 쟤 너 없는 동안에도 얼마나 네 얘기 많이 했는지 아니? 엄마 내가 언제? 그랬잖아. 엄마한테 철진 얘기한 적 거의 없어. 어 접대됐어? 그 한 번뿐이야? 예 너도 인정했잖아 제일 낫다고. 엄마 그건 커피. 예 내가 얘기할게. 우리 엄마는 우리 언니 결혼시키고 나서 조금 이상해지셨어. 게다가 갱년기 증세까지 겹쳐서. 예 보다 직접 화법인 게 낫잖아. 엄마니 네가 작은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셔. 그러세요? 그치만 건 우리 엄마 생각이고 난 전혀 꿈에도 뜻이 없으니까 우리 엄마 생각이 내 생각이라고 착각하지 말라고. 알았어 됐어 착각 안 해. 고맙다. 좋아하는 애 있니? 저 곧 결혼해야 해요 어머니. 아니 아직 나이가 있는데. 할아버님 중병이세요. 어 그래? 신부감 있어? 얘 쟤는 좀 장기전이 필요할 텐데. 어떡하죠? 허락된 시간이 얼마나 있는데? 잘 알 순 없지만 5월 전, 5월을 못 넘기신대요. 저런. 그러니까 너는 제가. 그래요? 5월 전에는 가야 한대요. 5월을 못 넘기신대요. 저런. 근데 우리 정원이가 저렇게 무감동하니 어떡하면 좋아요? 그 철진이 좋은 놈인데. 글쎄 말이에요. 아마 드물걸. 그만큼 속 좋으네. 누가 아니래요. 그래 신부감은 있대? 우리 정은이요. 뭐요? 아니, 당신 얘기를 어떻게 듣고 있는 거예요? 아니 철진이가 정은이를 좀 찍었어? 그래요. 근데 정은이 콧방귀예요. 아니 그 납작거로 콧방귀 키워봤자지 철진이만한 상대가 어디 있다고 그래 근석. 유치원 때부터 우리가 봤잖아요. 얼마나 너그럽고 따뜻하고 인간미가 있어요. 그런데 왜 그래? 당신 놀래고 싶어요? 왜? 뭐요? 우리 찬혁께서는요. 결혼을 안 하시고 유전인자 좋은 남자 아이 셋쯤 낳아서 키우며 살고 싶대요. 농담이겠지. 그렇겠죠? 아 워낙 엉뚱한 소리 잘하는 놈 아니요. 근데 여보 난 그 소리 듣고 난 뒤에 계속 저 멀리서 꼭 모기 소리처럼 하고 불길한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. 걱정 말아요. 내 판단으로는 그건 전혀 신경 쓸 거 없고 그저 지 엄마 반응이나 보러 간 장난에 틀림없으니까. 그럴까요? 난 안 해. 왜? 징그러워. 소름 끼쳐. 아니 뭐가? 남자가 수염 꺼끌꺼끌한 얼굴 막 붙이자 그러고 날 지 맘대로 막 만지자고 그러고 그럴 거 아니야. 생각만 해도 끔찍해. 안 그러고 그냥 머리만 쓰다듬어 줄게. 넌 참 이상하다. 도대체가 아무 전기도 안 통하는데 무슨 결혼을 하니? 아니 그러고 우리 사이가 몇 년 된 관계인지 아니? 20년이야. 20년이면 결혼을 해서 살았어도 벌써 이미 옛날 옛적에 시들시들 무말랭이처럼 시들었을 사이란 말이야. 우리 엄마 아빠 제외하고. 근데 새삼스럽게 무슨 결혼이야? 기분이 꼭 그렇다 이게. 시체끼리 결혼하자는 것 같아. 넌 날 사랑하니? 좋아해. 아니 내 말은
내 생각만 하면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설레고 그러냔 말이야. 너무 그런 건 심장에 부담돼서 좋은 일 아니야. 난 네 생각만 하면 평소 심장 박동 속도보다 오히려 더 느려진다? 느릉하게 해 풀어져서. 그건 평화를 느낀다는 증거지. 평화가 아니라 권태야, 권태. 결혼해서 뭐 양지 쪽에 나란히 앉아서 꾸벅꾸벅 졸자고? 내가 그렇게 재미없니? 그런 게 아니라 난 벌써 너랑 결혼해서 20년 살다가 헤어진 거 같아. 따분하다고. 따분하다는 건 아니 따분한 게 아니라 아무튼 난 단 한 번도 널 결혼 상대자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. 아니 난 결혼하기 싫어. 얘 뭐가 하나 수투맞고 커다란 게 옆에 계속 붙어있어 한다는 거 생각하면 귀찮고 싫단 말이야. 그런 기분 나도 충분히 알아. 아니? 사실은 나도 독신으로 평생 살고 싶었거든. 그리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야. 얘 좀 봐. 근데 왜 하재? 나도 독신주의야. 천의 고아가 아닌 이상 내 뜻대로만 살긴 어려워. 난 외아들이야. 우리 세대엔 외아들 될 거 아니야. 맨 외아들 외딸이니까. 너하고 그러면 무난할 것 같아. 하자. 응? 영화 간드자. 난 부담스러운 건 질색이야. 난 널 인간으로서 좋아해. 그렇지만 남자로서는 아무 매력도 못 느껴. 나도 마찬가지야. 여자 남자로서의 매력이란 금방 날아가 버리는 향수 냄새 비슷한 거 아니니? 중요한 건 인간으로서 서로 상대가 가진 품성을 이해하고 좋아하고 그런 거라고 생각해. 그리고 그게 사랑의 본질이야. 난 네 인간성을 좋아해. 너도 인간성은 좋아. 얘 너 매력 있어 죽겠다는 애들 많잖아. 왜 나한테 이래? 주름 생겨. 인상 쓰지 마.